안녕하세요 여러분, 필리네 드럼스쿨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재즈 앤드 시티의 주인공이자 드러머로서 재즈뿐만 아니라 메탈, 팝, 국악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경험과 오랜 기간 동안의 국내외의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드럼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기초부터 고급적인 내용까지 드럼과 심벌에 관련된 일화 에피소드, 재미있는 이야기, 역사적인 이야기들을 함께 곁들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기대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필륜의 드럼스쿨 첫 시간 1화입니다. 오늘은 드럼 스틱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드럼 스틱 정도는 다 아실 텐데 우선 스틱 잡는 법에 대한 얘기인데요. 스틱을 3등분 했을 때 그렇죠? 하나, 둘, 셋 이렇게 3등분 했을 때 맨 아래쪽 3분의 1 지점을 잡아주시면 되고요. 네, 양손 다. 그래서 첫 번째 손가락에 첫 번째 마디, 이 마디 위에 스틱을 놓고 엄지로 살며시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느낌. 자, 이렇게 보면은 또 뭐 이런 느낌이고. 여기에서 이제 왜 이렇게 잡느냐 하면은 드럼만이 유일하게 리바운드, 즉 바운드를 이용해서 칠 수 있는 악기입니다. 즉 스틱이 튀어오르는 탄성을 이용해서 이제 연주를 하는데 잠깐 보여드리면은 이런 이제 원리를 가지고서 연주를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이런 스페이스가 있어요. 이렇게 스페이스가 있는데 이거를 내추럴 스페이스라고 하죠. 그래서 이 공간을 개인마다 다 틀려요. 근데 이 공간이 개인마다 틀린 공간을 가지고 있는데 이 공간을 잘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공간이 없어진다거나 이렇게 힘을 주게 되면 이렇게 없어지게 되네요. 이렇게 되면 이제 유연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공간을 잘 유지를 해야지 이 유연성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 보통 이제 초보 하시는 분들이 실수하고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 스틱을 잡을 때 첫 번째 마디에서 자꾸 벗어나서 안쪽으로 이렇게 말린다고 하죠. 예. 근데 이 말려 들어가는 거를 자꾸 방지해서 또 말려 들어가면은 잠시 쉬시면서 또 첫 번째 마디로 다시 또 밀어내서 잡으시고 또 말려 들어가면 또 다시 밀어내서 이렇게 좀 반복된 교정 훈련을 본인이 계속 지속해서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좀 어려워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3분의 1 지점을 잡고 이 잡았을 때 그리고 이제 손등이 이제 하늘을 어느 정도 보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개인차가 있지만 보통 일반적으로는 뭐 한 45도 정도 이런 45도 정도 각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좀 더 하늘을 보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좀 더 이렇게 세우는 분들이 있는데 이 보통은 약 45도 정도 저도 이 45도 정도가 편해요. 즉 관절이 움직이는 근육이 편하게 움직일 수 있게끔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드럼은 피지컬한 육체적인 게 굉장히 많이 작용하는 악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움직임을 최대한 부드럽고 몸의 어떠한 그 뼈나 근육을 다치지 않게끔 무리가 가지 않게끔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항상 이 점은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스틱 잡는 법으로 돌아왔을 때 가지런히 놓고 힘 빼시고 네, 이 상태에서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요. 스틱을 칠 때 시작하는 지점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는 지점, 스틱을 들어 올려서 그리고 내려오셨을 때 다시 머무는 지점. 이 점을 좀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점이 또 의외로 쉽지는 않아요. 좀 어려운데 스틱을 칠
때 들어올린다라는 말을 저는 항상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원 이게 아니라 원이라는 거죠. 즉 움직일 때 치기 전에 그 스윙을 저 이 스윙 여러분들 뭐 야구 또는 골프에서도 스윙이라는 말 쓰잖아요. 이 스윙할 때 그 어떠한 타구를 칠 때 이 배트를 골프채를 움직이는 거랑 똑같이 그래야지만 왜 강한 임팩트가 나온다고 하잖아요. 강한 힘을 가할 수 있다라고. 그게 바로 이 드럼에서도 이 스틱을 가지고서 얼만큼 스윙감을 잘 살릴 수 있느냐, 그렇죠? 얼만큼 아름다운 스윙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준비 자세에서 타격을 할 때 1, 2, 3, 4, 5, 6 이렇게 치려고 할 때 스틱이 움직여야 되네요. 그렇죠? 소리가 작던 크던 뭐 그렇죠? 작던 크던 템포가 느리던 빠르던 그렇죠? 움직이는 스틱을 치려고 할 때 그 스윙을 만들어내야 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첫 시간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점 다시 한번 이제 복기를 해서 설명을 해드리겠는데요. 자, 스틱에 잡는 위치, 자, 3분의 1 지점을 잡는 위치는 스틱이 가지고 있는 이 무게가 있어요. 이 스틱이 가지고 있는 무게. 이 3분의 1 지점이 이 무게의 중량을 비례했을 때 가장 그 튀어 오르는 바운드를 잘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잡았을 때 스틱에서 발생되는 리바운드 효과를 가장 잘 제어하고 이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바로 이런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무게가 움직이는 이 비례하는 지점의 포인트. 너무 앞일 때는요 잘 튀지 않아요. 너무 뒤일 때도 마찬가지로 잘 튀지 않고. 하지만 이 부분에서 가장 잘 튀어오르는 원리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저 앞에는 그렇죠? 이런 느낌, 뒤에도 근데 3분의 1 지점은 그렇죠? 자연적인 이 리바운드가 아주 많이 발생이 되잖아요. 이 점을 잘 기억을 해주시고 왜 이렇게 잡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립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 잡는 법은 이제 매치 그립이 있고 트레디셔널 그립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처음에 드럼을 치시는 분들은 모두 다 매치 그립으로 잡기를 저는 권장합니다.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움직이는 관절이 움직이는 이 근육이나 관절이 이렇게 움직였을 때 가장 우리가 손목이 이렇게 움직이는 게 가장 편하잖아요. 원리는 다 똑같습니다. 얘가 이렇게 움직이라고 생겨난 애가 아니잖아요. 이쪽으로.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가장 간단하고요. 그러면 왜 이렇게 옛날 이런 이제 드러머들이 이렇게 치셨냐? 그거는 이제 마칭 드럼에서 영향이 왔어요. 옛날 이제 군악 때 15세기 이제 스위스 문헌에 찾아보면은 이제 그런 기록들이 나오는데 당시에 이제 군인들이 군악 행렬 때 이렇게 옆으로 이제 드럼을 메고서 행진을 하면서 연주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왼손이 보시면은 이렇게 구부려져서 이렇게밖에 연주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 그런 원리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이제 트레디셔널 그립이라는 그립이 나왔는데 현재 이제 모던 드럼의 세계로 넘어와서 모던 드럼 세트가 이제 발명이 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그 예전 드러머들이 이제 아직도 그렇게 치시던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치시는 분들이 있었고 또 그런 분들한테 또 배운 이런 분들이 연주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전통이 아직 남아 있지만 실질적으로 미국에서도 미국에 있는 나드라는 루드먼트 학회에서도
아, 드럼을 지향하는 어린 학생들한테 더 이상 이 트래디셔널 그립을 가르치지 말자라는 얘기를 하고 선언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매치 그립에 더 많이 치중을 하시면은 좋겠다. 매치 그립으로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치 그립이 드럼이 다 앞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있고 다 이 각도를 보시면은 얘가 이렇게 간다는 건 되게 언밸런스한 느낌이 있죠. 뭔가 좀 불편해. 그리고 제가 경험에 그 뉴욕에서 제가 그 좀 나이가 많이 드신 그 아티스트의 드럼을 연주한 적이 있는데 그분의 세트가 어땠냐면은 이렇게 다 기울여져 있었어요. 이렇게 드럼이 이렇게 기울여져 있고 심벌도 심지어는 이런 식으로 네, 기울여져 있고 네, 이렇게 말하자면 이렇게 다 기울여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드럼도 탐도 이렇게 기울여져 있고 이 플로우 탐도 이런 식으로 기울여져 있습니다. 즉 방향이 다 얘를 치기 편하게끔 이렇게 다 기울여져 있었다는 거죠. 네. 아 그래서 저 그때 연주하는데 되게 불편했거든요. 다 이렇게 이제 연주를 막 이렇게 하게 되고 그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이제 왜 이렇게 세팅을 했느냐 제가 이제 그 드러머 이제 연세 많으신 그 드러머 분에게 여쭤봤더니 흑인 분이셨는데 이렇게 다 이렇게 쳤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다 썼고 이게 이 세팅을 이렇게 해놓고 치는 게 맞다. 왜 그러면 내가 이렇게 치기 때문에 각도가 다 옆으로 사선으로 돼 있어야지 치기 편하기 때문에 옛날 드럼보다는 다르게 쳤다. 아 그래서 제가 아 무슨 말인지 확실하게 이해가 되고 깨닫게 됐습니다. 오늘의 드럼스쿨 이야기 어떠셨나요? 즐겁고 유익하셨나요? 그러셨다면 좋아요, 추천,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 즐겁고 유익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